이야. 이야. 자, KBS 아나운서 선후배 대항전 그 첫 스타트를 멋지게 끌어주신 아나운서실의 공식 가수로 자리매김하시는 분입니다. 최승돈 아나운서의 무대였는데 저는 감히 제가 먼저 좀 감상평을 네네네네. 사실은 저도 이제 본업이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이 편곡이 가수들도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편곡인데 노래에 대한 이해도와 편곡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하셨던 무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이겼네요. 이겼어. 저는 그 다음에 이재성 박지원 아나운서한테 참 미안한 얘기지만 네네. 이거는 어떤 분이 와도 예, 가수가 와도 쉽지 않아요. 네. 오, 이거는 전 들으면서 야 요거 음원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맞아요. 요거 음원 나왔으면 좋겠다. 완전 이 울고 없는 박달재 새로운 버전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완전 트로트로 1절 딱 시작하시고. 정통으로 거의 맞아요. 그 추금기에서 나올 법한 그 정통 창법으로 하셨다가 2절에는 전인권과 권인아와 조덕배 만남이 조덕배까지. 네. 그 정말 다 왔다 가셨어요. 다 왔다 가셨어요. 정말. 그 동안 중계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중계했을 때는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뭐 감흥이 별로 안 하는데 저 인생샷 같은 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날리고 그러는데 미중년의 그 멋진 미중년 맞다 맞다 꽃중년. 오늘 무대가 선배가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는데 하나의 대표작이 되지 않을까? 대표 무대가 되지 않을까? 대표적 마지막 무대 아직 많이 남으셨어요. 아직 6-7년 남으셨잖아. 아직은 인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꺼진 불. 꺼진 불. 꺼진 불. 선배, 선배 우리 가야 돼. 선배 가야 돼. 선배 가야 돼.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정말 유명한 곡이죠.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입니다. 간주만 들어도 딱 흥이 나잖아요. 그래서 관객분들과 함께 즐겨보자. 저희가 비주얼 듀오답게 비주얼도 잡고 흥도 잡고 다 잡겠습니다. 싹 다 모든 토끼 다 잡아버려야죠. 네. 성희 원희 파이팅! 파이팅!